안녕하세요. 성실함의 아이 권설렌사입니다. 자, 오늘은 뜨거운 주제죠. 그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니. 그녀는 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 이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재벌 3세 전청조 씨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아니, 알려진 전씨 그룹은 하고 알아보니, 아, 파라다이스. 어? 근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전 듣자마자 의미심장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방송인 낸시랭 씨와 결혼했던 전씨. 디스패치가 전씨의 전과를 까발리자 술접대 잠자리를 강요받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배우 장자연 씨에게 받은 미공개 편지가 있다며 모든 걸 폭로해버린다 기자회견까지 하셨던 그분. 이게 장자연 씨가 남겼다는 편지인데, 이게 퀄리티를 보면 예쁘게, 누가 봐도 예쁘게 이렇게 오려놨죠. 물론 편지는 가짜였습니다. 여기서 전 씨가 낸시랭 씨에게 했던 사기 수법이 바로 전청조가 말했던 수법과 같은 내가 파라다이스 그룹에 숨겨진 후계자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 하면 하나 더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배우 김상중 씨가 2003년 도령 한국 카지노의 대부이자 관광업계의 황제인 전낙원 씨의 사위가 된다, 전낙원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딸 전우경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그룹은 응? 난 처음 듣는데? 전시성을 가진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수법이 뭔가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 그룹 자체가 관광업, 카지노 사업을 하는 정보가 극히 드문 기업. 파라다이스 그룹의 자녀라고 사기를 많이 친다 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파라다이스 그룹 이야기냐? 그건 아니고 전청조 사건에서 또 하나의 충격.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남현 씨가 어떻게 여자랑 결혼했냐는 의문에 대해 전청조의 구치소 오랜 동료라는 A씨. 전청조는 위아래 다 여자가 맞습니다. 구치소 안에 서도 남자랑 결혼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전청조의 한 지인은 2018년 제가 전청조의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남성분이랑 결혼하셨던 거죠? 아니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야, 여자로 결혼했다가 남자로도 결혼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 남현희 씨가 주민등록상 여성인 전청조와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줄 착각했다 얘기합니다. 어? 뭐지? 진짜 남자인가? 예전 방송에 나왔던 거 보면 여자 같긴 한데 임신을 했다고? 아, 뭐 지금에서야 밝혀지긴 했는데, 뭐 어디가들을 데리고 다니며 재벌 3세 남자 행세를 하던 여자였죠. 뭐 아무튼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아, 옛날에 조선에 전청조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조선 최고의 섹스 스캔들,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남자이자 여자였던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15세기 중반, 수양대군이 조카를 끌어내리 그리고 자신이 왕에 등극해 나라가 어지러웠던 그쯤, 세종의 딸 정희공주 집안에서 노비 출생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디보자, 우라마이, 여자께나 올리겠구만. 어? 근데 조개도 같이 달려있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의 그곳과 여자의 그곳을 둘 다 가진 남녀 한모 반음향인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실제로 인구 5천만 명인 대한민국에서 약 2만 5천 명이 반음향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노비아이가 특이했던 건, 대부분의 반음향인은 남자의 것이나 여자의 것 둘 중 하나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이 아이는 특이하게 둘 다 완전한 상태였다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것이 그렇게 컸다고... 뭐 아무튼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방지였습니다. 사방지의 어머니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 사방지를 철저히 여자로 키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의 의복을 입히고 화장하는 법과 바느질을 가르쳤으며, 심지어 수염도 나지 않아 여성의 몸처럼 가슴이 커져서 누가 봐도 겉모습이 어여쁜 여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 사방지의 어머니가 병들어 죽자 보갈 데 없던 사방지를 넷이 김연의 처였던 고모가 거두어줬는데, 넷이었던 김연이 자주 집을 비웠고 때문에 외로웠던 고모는 사방지와 함께 바느질을 하다 잠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잠에서 깬 고모는 물 한 모금 하기 위해 사방지를 지나쳐 나가려던 그 순간 철푸덕 넘어지게 됩니다. 아야, 방 안에 무슨 돌뿌리가 있네. 촛불을 좀 켜봐야겠다.
자던 중 물 한 모금 먹기 위해 사방지를 지나치려다 텐트가 처진 사방지에 우람한 그곳에 걸려 넘어진 고모는 사방지에게 물 한 모금 대신 단백질 한 모금을 얻어먹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켜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자 기면은 반대파로 몰려 숙청당했고 기면에 처 사방지의 고모도 노비로 전락하자 오갈 데 없어진 사방지는 모든 걸 체념하고 비구니가 되기 위해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방지를 알게 되어 같이 방을 쓰게 된 비구니 준비. 그러나 비구니도 사방지의 우람함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사방지에게 빠져버린 준비는 사방지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절을 떠나 환속하여 아예 살림까지 차리게 됩니다. 나 근데 임신하면 어떡하지? 허허 걱정 마세요. 예전에 김연애 처랑도 몇 번 했었는데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임 실례예요. 아니 김연애 처면 친고모 아니야? 그렇게 준비는 사방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좀 아니다. 그만해야겠다 싶어 사방지와 헤어지고 이씨 부인에게 사방지를 소개해줍니다. 여기서 이씨 부인은 세종이 총애하던 신하 이순지의 딸이자 남편 김구석을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된 여인으로 예쁘고 바느질을 잘하던 사방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둘이 바느질을 하다 잠시 잠든 새벽 과부로 살아온 이씨 부인에게 사방지의 그것은 다른 여인들이 보는 사방지의 그것보다 훨씬 커 보였다. 둘은 무려 10년간이나 은밀한 정을 통하였고 사방지가 점차 이씨 부인 집안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소문이 떠돌아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된다. 전하, 이순지의 딸 이씨 부인이 여장을 한 남자와 함께 살며 간통을 하고 있다 하옵니다. 몰래 가서 한번 조사해봐. 그렇게 세조의 사위 정연조가 사방지를 찾아내요. 넌 겉모습은 여성인데 왜 남자란 소문이 도느냐? 넌 남자야, 여자야? I'm 여자예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I'm 여자예요. 아이 고자새끼가 뭐라는 거야? 이에 열받은 정연조는 사방지의 아랫도리를 벗겨보았고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와 존나 크네. 정확히 실제 실록엔 정연조가 혀를 내두르며 어찌 그리 장대하냐 라고 말했다 합니다. 전하, 저 천박한 이씨 부인과 사방지를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아버지가 바로 이순지. 세종 때 장영실과 함께 천문기기를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공신으로서 종이품 벼슬까지 지낸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세조의 왕위 찬탈의 1등 공신이 정인지인데 그의 딸이 바로 이씨 부인의 며느리였다. 때문에 세조로서는 잘못하면 자신의 집권을 도운 공신에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이를 더욱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세조는 이씨 부인과 사방지의 일을 이씨 부인의 아버지 이순지에게 처리하라 하고 스캔들을 덮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순지가 사방지를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곤장 열대만 주고 지방으로 쫓아냅니다. 그렇기에 이씨 부인은 사방지에 대한 그리움에 지방 온천을 간다며 사방팔방 사방지를 찾아다니며 롱디를 즐겼고 이윽고 이순지가 사망하자 이씨 부인은 아들 김유학의 간곡한 만류에도 다시 한번 사방지를 집안에 들이게 됩니다. 이에 또다시 이씨 부인과 사방지 조정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신하들을 자극했고 세조는 사방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할 수 없으니 외방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 라며 사방지를 지방으로 쫓아내어 세계사에서도 희귀한 남녀 한몸 잭스 스캔들 조선의 전청조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씨 부인의 아들 김유학은 어머니 때문에 고생고생을 하게 되는데 성종 4년 김유학이 지역 넘버 2 자리 경상도 도사 벼슬을 받자 신하들이 반발하여 보직이 바뀌어버리거나 연산군 6년에 연산군이 부마를 고를 때 더러운 어미의 손자라 하여 김유학의 아들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